하체 비만 탈출을 위해서는 식단이 따로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비 탈출의 성공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그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하체 비만 탈출 식단들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허벅지 살에 덕지덕지 살이 붙는 음식들이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햄버거, 빵, 피자, 이런 밀가루로 된 음식들이나 당지를 높이는 케이크,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들이 이 허벅지에 살이 정말 찰싹 붙는 음식들이었어요. 한 입 먹으면 진짜 눈이 번쩍 뜨이는 맛으로 다 너무 맛있는데 아 저도 지금 막 진짜 당장 달려가서 먹고 싶어요. 근데 이런 음식들이 하체 비만의 최악의 음식이더라고요. 우리는 하체 비만 탈출을 위해서는 이런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식단이 따로 있어요. 제가 먹었던 하체 비만 성공의 음식들을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 싱겁게 먹기. 하비를 겪는 분들은 대부분 이 하체 부종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종을 없애려면 식단에서 염분 섭취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나트륨을 최대한 적게 먹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염식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무염식하면 오히려 대사를 더 떨어뜨리고 다이어트에도 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나트륨의 섭취를 적절히 하면서 싱겁게 먹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칼륨이 많은 음식으로 먹었는데요. 칼륨이 많은 음식에는 고구마, 아보카도, 코코넛 워터, 김, 뿌리채소, 미역, 해초류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주로 식단을 짜서 음식을 먹었고요. 세 번째, 다리 마사지랑 족욕. 하체 부종에는 림프절을 잘 풀어줘야지 하체 순환에 굉장히 좋고 쭉쭉쭉 살이 빠지는 다리로 바뀌더라고요. TV를 볼 때 손으로 다리를 주물러도 좋지만 괄사 마사지를 하는 괄사 도구로 다리를 쭉쭉쭉 밀어줬더니 이게 진짜 눈에 띄게 다리에 붓기가 쭉쭉 빠져요. 진짜 꼭 해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비 탈출의 성공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신욕은 혈액순환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은 거 너무나 다 알고 있지만 매일매일 물을 받아서 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이제 족욕만 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너무 귀찮을 때는 따뜻한 수건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발에다가 얹거나 종아리에 얹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시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이 림프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알았으니까 평소에 집에서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드릴게요. 다리살이 잘 빠지는 밥. 하비 탈출을 위해서라면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 몸에 좋더라고요. 잡곡밥에는 렌틸콩이랑 햄프시드 그리고 병아리콩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병아리콩을 많이 먹거나 햄프시드를 많이 먹거나 이렇게 조율을 해서 먹었는데요. 이게 너무 귀찮을 때는 혼합 잡곡밥이 따로 팔아요. 그거를 사서 전기밥솥에 쪄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밥 위에다가 감자나 콩나물이나 이런 뿌리채소 같은 나물들을 같이 올려가지고 밥이랑 같이 쪄서 드시면 나트륨 배출에도 굉장히 좋고 하체 순환에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아 오늘 무슨 밥 먹지? 이렇게 재미도 있고요. 이제 밥을 알아봤으니까 반찬을 알려드릴게요. 하비 탈출을 위해서라면 무기질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무기질에는 뿌리채소, 나물반찬, 미역, 해조류 여러 가지가 있죠. 미역 같은 해조류에는 무기질이 풍부하고 하체 순환이랑 붓기 제거에 진짜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칼로리가 낮으니까 일단 부담이 없고요. 저는 미역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냉터리를 해서 그냥 후라이팬에 넣거나 쪄서 드시는 겁니다. 냉터리가 뭐냐고요? 냉장고에 떠도는 야채들을 가지고 와서 그냥 후라이팬에 굽거나 쪄서 드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소스를 살짝 곁들여서 같이 드시는 거죠. 제가 다이어트를 진짜 열심히 했을 때는 소스조차 저한테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정말 맛없게 야채를 먹곤 했었는데 초절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더 입이 터져요. 그래서 저는 초절식은 절대 굳고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의 소스는 허용해서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제가 하비 탈출을 할 때도 많이 먹었던 음식이지만 다이어트 할 때 정말 효과를 많이 봤던 음식이에요. 바로 양배추입니다. 삶은 양배추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이 양배추에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쭉쭉 빼주면서 영양분도 주고 붓기가 쫙쫙쫙쫙 빠져요. 이걸 매일 드시면서 아침에 거울을 보잖아요. 정말 눈에 띄게 이 붓기가 쫙쫙 빠지는 예뻐지는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양배추가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냉장고에 떠도는 야채 후라이팬 넣고 그냥 쪄서 드시는데 거기에 불포화 지방산의 오일을 써서 드시는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 오일은 식물성 오일을 말하는데 코코넛 오일이나 대마종자유 같은 오일이 있어요. 이런 오일에다가 볶거나 쪄서 드시면 하체 비만 탈출에 굿굿굿!
밥이랑 반찬을 했으니 국을 알아야 되겠죠? 사실 다이어트 할 때 국은 정말 안 좋은 음식이긴 하죠. 근데 저는 초절식을 하는 다이어트는 국구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도 같이 먹었습니다. 너무 절제하면 나중에 진짜 밥 한 세 공기 먹고 있는 이런 입 터짐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극구 반대합니다. 너무 초절식 하지 마세요. 합의 탈출에는 미역국이 진짜 좋더라고요. 하지만 국물은 적게, 건더기는 많이. 임산부들이 왜 출산하며 미역국을 먹잖아요. 미역에는 식이섬유랑 무기질,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일단 암예방, 붓기, 그리고 혈액순환에 너무너무 좋으니까 정말 영양 만점인데 여기서 너무 좋은 거는 칼로리가 일단 낮아요. 100g에 18칼로리밖에 안 돼요. 100g에 18칼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몸에도 좋고 하체 비만 식단에 정말 제격입니다. 아, 언제 미역국 끓이고 밥하고 반찬까지 하나요? 저는 합의 식단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음식을 하기 귀찮을 때는 무거당 그릭 요거트를 먹었는데요. 무거당 그릭 요거트에다가 아몬드나 과일을 같이 곁들여서 한 끼 식사로 먹으면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면 변비에도 좋고 포만감도 좋아서 다이어트에도 굿굿굿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식단을 해도 외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저는 나물 반찬이 많은 백반집을 가거나 아니면 한식당에서 파는 비빔밥 그리고 샤브샤브집을 자주 갔었는데요. 여기서 당연히 국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건더기 위주로 먹었었고 그리고 제가 또 회를 좋아하는데 회를 먹을 때는 특히 광어회를 많이 먹었어요. 이 광어에 칼륨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데일리하게 먹었던 식단은 포케를 많이 먹었어요. 포케는 이제 샐러드 위에 밥이 올려져 있고 거기 위에 과일이나 아보카도 같은 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완전 하체 비만 식단의 제격인 거죠. 근데 또 이런 음식들이 합의 식단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건 적절히 드시면서 현명한 식사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운동을 아예 하지 않는데 먹으면서 예쁜 다리를 얻기는 사실 욕심쟁이입니다. 자기 전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도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이 운동을 하면서 같이 식단도 해보세요. 정말 눈에 띄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하체 비만 성공에 응원을 하면서 예뻐진 모습으로 다음 편에 또 만날게요. 안녕.